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신노열 선수의 진영 적입니다. 신노열 네. 7시 신노열 선수. 네, 플래디데스가 좀 바뀌었죠. 네. 네. 자, 이어서 하재상 선수는 이제 한시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 플래디데스의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던 부분이 뭐냐면 러시 거리가 탑앱에 비해서 너무 가깝다라는 이유 때문에 프로토스와 저거전에서도 초반 플레이 위주의 그러니까 후반을 도모하는 중후반을 도모하는 플레이를 안 하고 너무 초중반을 노리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좀 고무적인 형태로 되다 보니까 맵을 조금 넓혔어요. 쉽게 말 좀 늘렸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러시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네, 먼 거리.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네. 뭐 다른 것도 이제 센터 지역의 이 길 방향도 원래는 이제 1시와 7시를 연결했던 이 센터 길이 11시와 5시를 연결하는 형태로 병력만 돌릴 수 있는 형태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원래 역장이 뭐 4방 정도로 이제 막히던 그 길목 간의 넓이를 좀 더 넓게 역장 한 5방 정도를 쓸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좀 널찍널찍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네오 플래디데스 예전에 플래디데스에서 저그와 프로토스가 붙었을 때는 4경기 했을 때 저그가 3승 프로토스가 1승 이런 식으로 저그가 앞서는 전장이었거든요.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하재상 선수에게 마무리를 당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밀한 조정을 통해서 맵이 다시 등장 재등장할 때도 네. 선수들은 도리어 뭐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예전에 그 가졌던 컨셉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저그 신노열이 힘을 보여줄지 아니면 뭔가 달라진 이 맵의 능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하재상이 뭔가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뭐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신노열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맵에서 두 번은 출전했던 경험이 있어요. 맵이 바뀌긴 했으나 네. 그러나 하재상 선수 같은 경우 이 맵에서 단 한 번도 이번 시즌에 출전했던 적이 없고 첫 출전입니다. 자신이 담당했던 맵만 연습을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팀 내에서 랭킹전을 했을 때 그런 기본 실력으로만 경기를 펼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신노열 선수가 조금 더 이 맵을 활용하는 능력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대장이기 때문에 이제 3킬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경기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그 신도열 선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재상 선수를 되도록 빠르게 잡아내고 그 다음 경기를 대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광자포까지 일단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앞쪽 지역에 네. 탐사정이 나와 있고요. 요주의 맵이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탄 같은 경우 안티가 조선소랑 플래니스랑 칼데움인데 일단은 그 칼데움과 안티가 조선소에서는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맵에서 일단 안티가 존소의 승이 없었고 칼데움에서도 단 1승밖에 못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플래닛에서 지금 이 맵에서도 1승밖에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지난 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성적이 안 좋았던 이 맵들이 2세트와 3세트 그리고 5세트 지금 이 5세트까지 왔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좋았던 전적의 맵에서 꼭 승리를 좀 거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팀의 승리도 있지만 지금까지 전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탐사정을 바깥쪽으로 저글링으로 몰아냅니다. 중앙적이 멀어진 이 공간을 이제 헤집고 다니는 움직임들 네. 저글링과 탐사정을 통해서 양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이제 딥맵 같은 경우는 특히 알카노이드에서는 성적이 상대적으로 탑맵에 비해서는 좋았거든요. 삼성작하니 그리고 신도열 선수가 빅브로스에서도 출전했던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저그가 상대 플레이하기도 괜찮은 전장이기 때문에 이 맵이 고비입니다. 고비. 신도열 선수가 오늘 역 3킬을 하기 위해서는 반면에 하재상은 선수를 비롯한 팔게임단 입장에서는 신료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로봇공항 시설 하재상이 자신의 본진에 소환해냅니다. 한반 지역에 이제 단단하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두 번째 연결체계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증폭을 활용하는 모습. 양 선수 약간 멀어진 이 공간을 다시 힘을 키우는데 활용하고 있는 초반이 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맵 같은 경우는 제이멀티 확장 기지를 프로토스가 빨리 가져가기 힘들어요. 로봇공학 시설을 올리는 토스는 차원분광기로 이제 견제를 할 수도 있지만 관측선을 빠르게 찍으면서 상대방 체제를 보고 제이멀티를 빠르게 가져가는 플레이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하기가 힘든데 로봇공학 시설을 갖다라는 거는 가까운 러시 거리를 이용한 예, 뭐 불멸자 올인 러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확률도
자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불멸장 올인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은 대군주 찔러보는 이런 그 상황이고요. 불멸장 올인 갔네요. 예. 일단은 불멸장가 먼저 찍히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곳에서 증폭까지 이제 걸면서 이제 불멸장 올인 이런 그 플레이를 냄새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그 신노열 선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신노열 선수 그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대군주를 찍어 놨었고 이 대군주가 잡히는 그 이후에 일초의 공백도 있지 않아서 대군주의 두 기의 재생성으로 인해서 인구수 확충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멸자를 상대하는 적어 이제 가장 좋은 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사 속신이 업그레이드 저글링이 상대방의 불멸자가 두 기에서 세 기 정도 쌓였을 때 그 네. 입구 지역으로 나오는 타이밍에 저글링으로 한번 덮치면서 역장을 빼먹거나 상대방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뭔가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사 촉진이 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기탑을 올리고 있다는 점. 아 글쎄요, 이거는 멀티를 그냥 버리면서 앞마당적에 가시촉도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좀 생각 같은데 그렇죠. 타이밍이 이게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불멸자 계속 찍고 있고 관문 숫자 늘어났습니다. 앞마당을 먹은 상태에서 불멸자 올인 이런 것들 지금 들어가는 분위기고요. 이런 것을 이제 상대로 그냥 저울링 바퀴로 상대방이 이제 나오는 그 타이밍에 입구 쪽으로 프로토스 입구 쪽으로 가서 역장을 빼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을 꾸준하게 모아서 이제 자신의 본진 근처에 왔을 때 맞대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감염층을 좀 일찍 준비하느냐 뭐 이런 그 두 가지 패턴으로 많이 나뉘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둥지탑을 좀 일찍 건설을 했어요. 어차피 두 번째 확장기지까지 지키지 그러니까 두 번째 확장기지 모두 다 지킬 마음은 없고 일단은 가시촉수 건설을 해가면서 안바랑 이쪽에서 이제 수비를 해내면서 뮤탈스트를 활용을 한 이런 그 수비를 하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예, 이게 초싸움이구나, 초싸움. 근데 지금 화재상 선수가 상대방의 저글링이 자신 안마당 지역까지 와있다라는 것을 보고 조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상대방이 네. 이렇게 빠르게 뮤탈리스크를 준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뮤탈리스크를 준비하는 저거에게는 지금 이미 도착을 해서 차후무관기가 이제 뒤따라오고 추가적으로 추적자를 이게 소환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안 가고 그냥 예, 전멸 추적자 모으겠다. 이게 최근에도 이제 그러니까 뭐 불멸자 올인 같은 경우도 좀 그 공굴리기 형태로 윌스를 꾹 모으고 다시 꾹 모으고 그러니까 타이밍보다도 많이 모으는 형태로 불멸자 올인들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연습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상대 병력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뮤탈스크를 이미 찍혔고 공유럽이 들어간 상태가 된 거죠. 예. 아 글쎄요, 이 판단이 이제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아 뮤탈리스크 반대요. 네. 여기는 정말 아깝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뮤탈리스크를 기습적인 용도 쓸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일단 독일 내줬고요. 예. 네. 어쨌든 뮤탈과 저글링을 사용하는 저그는 엘리전만 노립니다. 엘리전만 노리는데 지금 하재나 선수가 불멸자를 찍는데 굉장히 치중을 했었고 네. 예. 그 대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쪽에다가 이제 일꾼도 많이 찍어놨었네요. 결국 이제 불멸자 올인에 대비하게끔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운영을 지금은 또 이제 멀티를 추가적으로 한 이런 그 상태인데 네. 자 뮤탈스크 본진 안쪽에서 자 그리고 전멸이 일단 네. 개발이 완료가 됐거든요. 예. 예. 이렇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멸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지금은 됐고요. 네. 일단 뒤쪽으로 뮤탈리스크 빠져나갔고 예. 자 진영까지 갑니다. 화재상 아 지금 좀 애매한데요 지금 상황이 병력을 일단 잘 돌려서 상대방의 가시소스가 없는 지역까지 잘 왔고 근데 이 멀티 파괴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신도현 선수는 상대방이 모든 전병력이 공격을 왔을 때 포기하고 화재난 선수의 본진을 노리는 엘리전을 노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저 멀티 파괴당하면 경기 힘들어져요. 아 네. 그리고 일벌레가 완전 순환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불멸자 올인 형태로 뭔가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공격이 아니라 네. 불멸자 올인처럼 이제 모습을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수비하도록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해놓고 일꾼 꾸준히 찍고 있다가 지금 두 번째 멀티 그러니까 본진 안쪽에서 기다리면서 수비하는 이런 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일벌레 어디까지 갔죠? 일단 엄청나게 위쪽으로 북진하는 모습이었고 자 저울링으로 지금 위에서 지금 어쨌든 뮤탈과 네. 선수가 지금 정신을 약간 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상대방의 확장기지를 파괴를 시켰어야 돼요.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왔었어야지. 왜냐 지금 예 이거 시키면은 다시 또 러쉬를 나왔을 때 신도현 선수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력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위기사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러나 뮤탈리스크가 지금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다 제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된 상태에서 새로 뽑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처만 하게 되면은 이제 연결체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 계속하면서 상대방의 단순한 유닛 조합에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깥쪽에 나가 있는 확장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신도현 선수가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으로 가서 깨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네. 어떤 부하장에서 일벌레가 다시 붙을 수 있는 이런 시간까지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네. 이제 나갈 필요 없어요. 결국 이제 막으면 됩니다. 어차피 예, 부하장 한 군데 뮤탈리스크는 상대 본진으로 가야죠. 그냥 네. 이스라고 본진으로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저글링은 왼쪽으로 빠지고 그렇죠. 자 예, 여기 예, 확정 이제 파괴 아 이거 많이 흔들리겠습니다. 저글링한테 파괴시켰고 네. 지금 이쪽 대기 자 이건 뮤탈리스크가 결국 이제 저글링에 의해서 확장 기지가 파괴가 당한 이런 그 상황이긴 한데 전멸 추적자로 뮤탈리스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있는 병력 가지고 끌어서 나가면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전멸이 있어도 이 정도 거리를 더 좁힐 수는 없거든요. 네. 그 불멸자 자신의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거리를 좀처로 못 잡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불멸자가 사실 이제는 별로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싸움에서 상대방의 바퀴를 찍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감염충을 준비하고 있고 뮤탈과 저울링 이 체제에서 불멸자는 이제는 힘이 없어요. 지금은 상대방의 감염충에 좀 대비를 어느 정도 해주고는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만약에 거신 안 모으고 있었으면 이 경기 신도현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는데 관측선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감염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거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운영하기에는 신도현이 훨씬 편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상대편의 빌드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지금 불멸자가 안 죽어서 불멸자냐 아니면 상대편이 안 죽여서 불멸자냐 이런 쪽으로 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후자의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뮤탈리스크로 일단 상대방의 두 번째 뮤탈스와 저글링으로 두 번째 확장 기지를 파괴했고 그 다음에 감염충을 또 안전하게 모았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에 나가 있는 부하장 저기 저 나가 있는 그니까 두 번째 확장이 육가스 지역 같은 경우는 초량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되게 좀 이 하재상 선수 입장에서 눈에 선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자 다시 한번 특공대 지금 예 6시 멀티 지역 특공대 가고 예. 있습니다. 6시 자, 지역에 강경이 있다. 감사합니다. 체력 줄죠? 네. 자, 지킬 수 없을 때 일단 먼저 가게. 일단은 계속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찬한 선수는 고위기사가 없어요. 예, 고위기사가 없다면 전부가 엘리전을 가는 그런 형태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격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이제 그 점 때문에 고위기사도 어느 정도 필요가 한데 지금 너무 한 번에 많은 태클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신에다가 고위기사까지 다 준비를 하고 거신 아직 밀리지 않은 상황에 예. 감염충이랑 같이 공격을 오게 된다면 또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1차적으로 거신부터 준비를 해서 네. 거신의 이제 화력과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감염충을 중심으로 이제 오는 공격을 어찌됐든 간에 한 차례 지금은 수비를 해내고 상대방의 육가스 지역을 일단 깼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힘 자체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충 자체만 수비를 하게 되면 확장기지 돌아가면서 유리 조합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을 밀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네. 준비는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놨는데 일단 이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되거든요. 자 자신의 진영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고위기사가 집적만으로 변화했고 더 소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립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가난한 신도현 선수의 그 일벌레 숫자가 좀 가난해서 지금 자원은 좀 이게 수월하게 먹고 있지를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력의 조합 자체도 좀 이렇게 상대방보다는 확실히 좀 싸우기는 좀 부족한 조합이라서 이거는 신도현 선수가 그냥 한 방을 뭔가 이렇게 확 부닥치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냥 빈집만 노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자, 광자포를 믿고 일단 병력들 뒤로 뺐는데요. 예. 다시 광자포. 뮤탈리스크 이후에 이제 그리고 예, 이 확장 기지 같은 네. 경우도 지금은 자신의 멀티 지역 쪽이 좀 안전하다 싶으니까 병력 다 끌어서 1위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 가시코스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서 예. 이 확장 기지는 그대로 지금 내줄 수밖에 없고요. 자, 역대 장악입니다. 안재상. 네. 자, 그리고 11시까지 일단 이동을 했는데 거기도 견제를 같이 갑니다. 안재상. 네. 이제는 병력 조합이 좋습니다. 신성과 네. 거신이 함께 모여있는 이 예. 병력이기 때문에 지금 병력은 그냥 맞닥뜨려가지고 이기긴 힘들고 이거는 무리군들까지 어떻게든지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도현의 그 일벌레 12시까지 이거 뭐 아예 망명을 요청하는 건 상대면 진영까지 일벌레가 하네요. 예, 마음이 급하죠. 이제 뮤탈리스크를 뽑고 한동안 이제 뮤탈리스크를 계속 양산하느라 나머지 테크 뭐 군락이라든가 이제 뭐
뭐 타락기 준비, 게다가 무리군주 준비가 전체적으로 느려진 상태에서 멀티가 계속 끊기니까 차올린과 뮤탄스크로 상대방의 빈집을 털어보려고 하지만 방자포가 미리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멀티 이제 단속만 다니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재상 선수가 바깥쪽에 또 나가 있는 멀티 깨러 갔죠. 정 현재 그리고 6시 지역으로 병력도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하재상 양이 좀 많은데요. 네. 그리고 저글링은 하재상의 TC로 이동을 했거든요. 광자포 다수. 아, 광자포 너무 많아요. 예. 아, 그래도, 예. 신도현 선수에게 어쨌든 간에 무리구주 한 방이라는 예 최후의 필살기는 있어요. 상대방이 아직까지 자원이 넉넉하지가 않고 모션을 미리 준비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군주 한 방과 그런 뭔가 이제 회심의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방만 버틸 수 있다면 앞마당 지역을 갑자기 뚫리는 이런 형태만 아니라면 그래도 신도현 선수에게 아직 희망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 무리군주 한 방이라는 것은 그 진영과 지형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신도현 선수가 전투를 펼칠 만한 그 장소는 이제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원이 어찌됐든 한정적으로 지금은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쪽에다가 확장기지 가져가면서 수비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 두 통 더 확장기지를 가져가면서 무리군주에 대한 대비 어쨌든 지금 조심할 거는 무리군주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군주에 대한 대비만 천천히 지금 하면 되는 이런 하재상 선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지역을 얻어내고 있는데 네. 중앙지역의 풍부한 건물 다 얻어내면 정말 광자포를 전내면 단가는 설명 풍부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일단은 센터 지역을 먹기 위해선 예, 상대방의 이제 무리군주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 강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군주만 나온다면 신도현 선수가 센터 확장기지까지 깰 수가 있어. 이 러시를 막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나 이쪽 이거는 일단 거신을 잡아내는 건 중요하겠습니다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버텨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거신 중심으로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제 유닛을 좀 써라 이러면서 자체는 이제 센터 쪽에 위로 감염충이 만약에 무리군주가 뜬다고 하더라도 감염충이 밑에서 감염충이 안 되면 진짜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고 자 센터 쪽으로 여기서 감염충 에너지 다 빼먹으면서 예 센터 확장이 지금 센터 확장 네 이러면서 9시 지역까지 이제 천천히 늘리면서 감염충만 안 잡히고 상대방의 모선이 안 나온 타이밍에 그냥 센터 지역만 밀어준다면 네. 하재상 선수도 본진과 앞마당의 자원 지금 거의 다 말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리군주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감염충을 감염충에 무리군주가 뜨기 전에 감염충과 한번 싸워준 선택은 괜찮았습니다만 감염충이 이제 다 잡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군주와 감염충 조합 이런 것들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금 기본 병력 뭐 수적자라도 많이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재상 선수는요 상대한 무리군주가 지금 떴어요. 자 그리고 저글링 특공대에는 제압을 했습니다만 일단 신도현 선수가 그 저글링을 통해서 12시 지역이 네. 아직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그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무리군주가 뜨면서 앞마당과 본진 자원이 다 마른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리군주가 어디로 공격을 가는 것보다도 일단은 이쪽 확장기지에서 일벌레들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거 나라를 만들거든요. 이건 일벌레도 문제입니다. 네, 자 이거는 집정관이 옆에 붙어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이 확장기지 깨면서 잔재 멀티 수비 깨면서 멀티 수비 그러면서 병력 계속 이제 모아가는 병력 200 다 채우고 상대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원 다 떨어졌는데 저거 입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바로 그 나오는 지점만 지금은 노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9시가 날아갔다는 것은 저 무리군주가 그야말로 일회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다시 저 병력을 모으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병력을 돌릴 수도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원을 지금 다 썼기 때문에 돌릴 만한 병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정면 공격밖에 없는데 네. 정면은 이제 광자포와 함께 수비만 하면 되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미네랄의 수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하재상 선수는 멀티 하나를 더 먹어도 됩니다. 아 그런데 그 6시 지역 이 모든 일벌레들이 네. 매달려 있는 이 미네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소수 병력만 보내놓고 자신은 풍부한 자원 그러니까 꿀멀 지역에서 그냥 지키면 돼요. 그렇죠. 네. 아 저거는 약간만 견제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신도현 선수는 아, 자 합점점 막아야 돼요. 예. 진균번식 잘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일단 한번 막아내면서 6시 확장 지역은 일단은 좀 가져갈 좀 필요가 있고 어쨌든 간에 센터 확장기지는 감염충이 추가적으로 더 쌓이다 보면 한 방에 밀어낼 수 있어요. 예. 저 확장기지는 급한 게 아닙니다. 자 9시 포기하고 결국 6시에 다시 한번 부화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병역 지역은 9시 진영으로 크게 돌아갑니다. 예, 모선까지 가져간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장기 지역 아래쪽으로 확장 먹는구나. 지금 어차피 이제 확장점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선을 에너지 채우면서 슬슬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주고 확장점. 이거 소용도 여기 잘못 고치면 그냥 끝입니다. 신호야. 그렇죠. 예. 자 뒤에 모선 오면 봐야죠. 네. 옵니다. 모선 옵니다. 중앙지역.
안돼요. 자, 강시군주가 지금 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친근해지고 유전할 수밖에 없는데. 오, 사람 자, 사람 폭풍. 자, 폭풍이 1차 떨어졌고요. 네. 일단 수열로 갑니다. 수열로 일단 뒤로 밀어냅니다. 폭풍은 또 뒤로 갑니다. 아, 이거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예요. 소용돌이, 소용돌이. 소용돌이. 네. 아, 일단 안 터졌고요. 야, 소용돌이까지. 직접간 들어가고요. 가명치기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예, 다 뚫려 들어갔어요. 다 뚫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쓰면 누구, 나무를 쓰면 누구, 나무를 쓰면 누구, 한여상. 아, 하재상 선수, 예. 어, 이게 불멸자 러시도 뭔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불멸자 러시. 예, 타이밍을 가는 척 하다가 빼고 상대방이 뮤탈리스까지 생각한 그러면서 전멸까지 준비해주면서, 물론 이거는, 예, 신도현 선수도 상황이 나쁘지 않았으나 하재상 선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빌드를 강제시키고, 네, 그 빌드에도 맞춰서 역으로 이용하는 이런 플레이들이 오늘 위너스 리그를 통해서 하재상 선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불멸자를 준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나 나갈 거야 라는 인식만 심어주고 일부 목적하게 찍으면서 전멸 준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확정 이제를 가져가면서 상대가 불멸자에 대한 대비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 하재상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삼성 전작한 1라운드는 사실상 어려운 경기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2라운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를 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오늘 허영모 선수의 1승을 제외하고는 만족스러운 그런 경기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8게임단은 마치 주장 완장에 무슨 기묘한 뭐 힘이라도 실려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훈이 주장 잡았을 때 그때 쭉쭉 나왔었는데 하재상도 주장 완장 최고 이번 시즌 좋네요.